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아티스트가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 케니 버렐이 1959년도에 뉴욕의 파이브 스팟 카페에서 한 라이브 앨범 중에서 러버맨을 들어봤었는데 폴리스의 앤디 서머스가 최고의 기타 재즈 솔로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 연주에는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랑 피아니스트 바비 티몬스 그리고 베이시스트 벤 터커 이렇게 넷이서 연주를 했는데 그 라이브 앨범 전체를 들어보면 테너 색소포니스트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티나 브룩스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인데요. 이분은 그 연주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갖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 티나 브룩스 티나 브룩스를 제가 좋아해서 한번 티나 브룩스의 앨범들 있는 곡들을 갖고 한번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티나 브룩스 하면은 저는 항상 이 마음 한 구석이 좀 이렇게 짠하고 아련해지는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가진 능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능력 운운하지 않더라도 여타의 뮤지션들에 비해서 너무나 잘 풀리지 못한 그러한 음악 인생, 재즈 인생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랬고 안 좋은 삶과 특히 음악에서 여러 운이 없었던 그런 아티스트라서 항상 좀 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뮤지션인데요. 이분이 이제 1932년생이세요. 그리고 74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42살. 뭐 길다면 길고 길다고 할 수는 없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 여기 더 안 좋은 게 그 42살을 꽉 채워서 한 20살부터 음악을 20년 했으면 좋은데 이분이 음악 생활을 한 주 시기는 1958년부터 61년. 그러니까 한 4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리더로서 공동 리더 앨범 하나가 있는데 빼고 리더로서 앨범 세션을 녹음한 게 네 번이에요. 근데 이 네 번의 세션 중에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 건 1960년 앨범인 트루 블루라는 훌륭한 앨범인데 그 앨범 하나만 그 당시에 나왔고 그분이 61년 이후부터는 그냥 안 풀려나가고 42살에 사망하고 나서 한참 동안 이분의 앨범은 그냥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세션들, 나머지 세 개의 세션. 이 세 개의 세션을 살펴보면은 마이너 무브라는 앨범으로 1980년도에 나오는 앨범이 있고 Back to the Tracks라는 세션은 1960년에 녹음을 했으나 1998년에야 발매가 되고 The Waiting Games라는 세션은 1961년도에 녹음을 했는데 1999년에야 세상에 공개되는 74년도에 죽은 다음에 6년 후에 그리고 십몇 년 거의 20년 후에야 이분의 앨범들이 전체가 다 발매되는 굉장히 불운한 자기 앨범을 자기가 생전에는 한 장밖에 가질 수 없었던 그나마 1960년도에 발매가 그때 제대로 됐다는 그 트러블루 앨범도 1960년도에 또 블루노트에서 아주 야심차게 신인 한 명을 트럼페터 프레디 허버드의 앨범이 나오는데 그 프레디 허버드의 오픈 세썸이라는 앨범의 홍보에 밀려서 제대로 홍보도 안 됐었다는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74년에 42살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의 블루노트에서 그 블루노트 레이블에 있는 음악들을 수입해서 내기도 하고 일본 블루노트, 블루노트 재팬을 만들어서 자체 제작도 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티나 브룩스라는 되게 운이 없었고 저평가된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앨범을 일본 블루노트에서 처음 내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따라서 내게 되는데 그 앨범이 마이너 무브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으로 24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는 재즈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나 브룩스의 마이너 무브 58년도에 녹음돼서 80년도에 뒤늦게 발매된 앨범이고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Everything Happens to Me입니다. 리더로서의 첫 번째 세션인데 그게 이제 80년에 죽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앨범이고 5인조 구성이에요. 우선 티나 브룩스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리 모건이 그 당시 10대였던 리 모건이 트럼펫, 소니 클락이 피아노, 덕 왓킨스가 베이스, 아트 블레이키가 드럼, 호화 멤버로 그러니까 이런 앨범이 왜 발매가 안 됐었는지 그거는 뭐 그 당시 블루노트의 수장이던 알프레드 라이언의 판단에 의해서였을 것 같은데 제가 고른 곡 Everything Happens to Me는 1940년에
맷 데니스란 분이 작곡을 하고 톰 아데어라는 분이 작사를 한 그런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고른 이유는 여태의 다른 곡들, 빠른 하드밥에서의 연주들도 좋지만 발라드스러운 슬로우 템포의 곡에서의 티나 브룩스의 색소폰의 톤과 연주 자체는 그 되게 유려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들려요. 그 당시에 수많은 날아다니는 색소폰이스트들이 있었지만 이분의 연주만큼 또 세련됨을 가진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서 이 곡을 골랐는데, 티나 브룩스의 테너 색소폰이 연주되고 난 다음에 18살짜리 리 모건의 트럼펫, 리모콘이 여기서는 또 굉장히 얌전하면서도 아주 똘똘한 색소폰 연주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소니 클락이 양손을 사용하지만 오른손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또 굉장히, 이게 Everything Happens to Me가 좋은 연주들이 많지만 소니 클락의 피아노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의미로 이 곡을 골랐고요. 블루노트의 창고 속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훌륭한 녹음들을 꺼내서 이제 70 9년, 80년부터 계속 꺼내서 발매를 하는 그런 프로듀서가, 미국의 프로듀서가 있는데, 마이클 쿠스쿠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티나 브룩스의 어떤 앨범을 다시 재발매를, 꺼내서 발매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티나 브룩스보다 훨씬 적은 재능을 가진 뮤지션들이 훨씬 더큰 찬사를 받았대요. 그만큼 이분이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겠죠. 그의 서정성,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통일성과 그 안에 존재하는 논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티나 브룩스는 그의 악기, 즉 색소폰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민감한 즉흥 연주자였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앨범을, 자신의 앨범을 손에 들수 없었지만, 요즘 마치 이제 역주행 뭐 이렇게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그의 수많은 연주들이 다시 발굴돼서 저 같은, 그리고 수많은 재즈 팬들에게 의해서 추앙받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티나 브룩스의 이런 면과 비슷한 면을 가진 뮤지션이 있어서 그 뮤지션으로 다음 꼬꼬무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티나 브룩스의 이 앨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니 클락이죠. 근데 이 소니 클락은 티나 브룩스에 비해서 활동 기간도 좀 길어요. 그래봐야 한 10년 활동하고 요절한, 또 역시 요절한 아티스트인데, 앨범도 훨씬 많고요. 티나 브룩스 비하면은 뭐 그래도 좀 누렸죠. 그럼 예, 많이 되지. 뮤지션으로서의 자신의 연주 생활도 누렸고. 근데 그래봐야 이분이 31년생인데 63년에 돌아가세요. 32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또 그렇게 누렸다는 되네. 말이 또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맞네. 예. 그리고 티나 브룩스처럼 소니 클락이 블루노트나 이런 레이블을 통해서 녹음해놓은, 창고에 들어갔던, 그래서 티나 브룩스처럼 사후에 발매된 앨범이 되게 많은 게, 티나 브룩스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소니 브룩스를 25번째 꼬꼬무 뮤지션으로 정해봤는데요. 소니 클락의 블루스 인더 나잇이라는 앨범이고요. 1958년에 녹음돼서 79년에 소니 클락이 사망한 십몇 년 후에 나온 앨범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 Dancing in the Dark이라는 곡입니다. 아니, 이것도 요즘 내가 많이 듣는 보컬이에요. 네. 토니 베넷 걸로 나는 많이 예, 듣는데. 전에 소개를 한번 하셨었죠. 이 앨범도 그 앞서 소개한 티나 브룩스 앨범과 같이 1958년에 녹음되었지만 79년에 이것도 역시 일본 블루노트를 통해서 발굴되어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소니 클락이 죽은 지 16년 후의 일이었죠. 트리오 연주를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폴 챔버스가 베이스를 치고 있고요. 드러머는 웨스 랜더스라고, 약간 생소한데 찾아보니까 소니 클락이 뉴욕으로 오기 전에 LA에서 활동할 때 버디 디프랑코 쿼텟 이런 데서 같이 연주를 했던 드러머라고 하더군요. 제가 고른 곡 댄싱 인더 닥, 박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고, 토니 베넷, 캐넌볼 애덜리, 찰리 파커 이런 버전들을 소개를 하신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31년도에 작곡된 곡인데 아서 슈왈츠라는 분이 작곡을 했고요. 소니 클락의 Dancing in the Dark는 굉장히 간결한 편곡인데, 제가 이 연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근데 굉장히 스윙감 있게 그런 피아노 연주를 남겨주셔서 그야말로 참 맛깔나는 연주여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가사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린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시간은 빨리 흐르고 우리가 여기 같이 있지만 우린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같이 춤을 추면서도 어느 한쪽에서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엔딩 쪽의 가사는 확실히 풀어지죠. 밤을 밝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두움을 밝혀주기 위해서 당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괜찮아 하는 내용으로 이 가사가 끝나는데, 어쨌든 소니 클락의 해석은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데, 그래서 박 작가님이 전에 소개하셨던 그 앨범들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연주곡들을 들어보니까 뮤지션마다 해석이 다 다른 거죠. 이게 재즈의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 어둠인데 당신과 나의 사랑이 그 어둠 속에서 춤이야. 네. 하루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소개해 주셨던 캐논볼 애덜리 버전을 들으면, 아, 캐논볼 애덜리는 굉장히 로맨티스트구나. 되게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찰리 파커는 찰리 파커대로 또, 아, 자기 그분이야말로 진짜 그분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로맨틱함으로 또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재즈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같은 곡을 여러 버전으로 들었을 때그 곡을 어떻게들 해석하는가. 재즈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보컬 곡으로 널리 알려진 곡을 일단 들어서 익숙한 다음에 그 곡을 연주한 곡들, 그렇죠. 연주곡들을 갖다 들으면 그 연주곡이 쉽게 올수 있죠. 그렇죠. 그 보컬 속에 그 메시지, 가사에 있는 내용이나 메시지를 안에 그렇지. 넣어놓고 그걸 해석한 거를 그 재즈 뮤지션마다 다르게 한 그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연인들의 춤, 뭐 이런 소재로 이 곡을 이렇게 음미하다가 보니까 또한 곡이 생각이 나는데, 춤을 소재로 한 곡인데요. 그러니까 Dancing in the Dark가 제 생각에 약간 한 3, 40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춤, 사랑, 이런 이야기라면, 제가 소개할 곡은 아주 풋풋한 젊은이들의 사랑, 그 사랑의 시작점의 이야기인데요. 그 곡명은 Polka Dots and Moonbeam이라는 곡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 번 소개한 예, 곡인데, 그렇죠. 또 새로운 의미로 한번 이 곡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6번째로 고른 이 Polka Dots and Moonbeam의 뮤지션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던 그 버전, 1940년도에 녹음된 버전으로 링크를 달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버전이야말로 폴카 도체 문빔스라는 곡의 원조 버전입니다. 1940년도에 작곡가 지미 반 휴젠과 작사가 자니 버크가 이 곡을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을 했고, 그 당시 객원 보컬인 프랭크 시나트가 트나가 불러서 바로 히트가 된. 저는 굉장히 이 곡을 좋아하는 게, 이게 그림이 그려진달까? 그러니까 오래된 옛날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1930-40년대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댄스 파티 같은 게 열렸는데, 주인공 젊은이가, 이 젊은이가 어슬렁 되다가 누군가와 툭 부딪혀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딱 봤는데, 굉장히 그날 달빛이 쐬고 거기에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은, 땡땡이 예, 무늬. 그게 폴카 도츠. 나중에 디자이너들이 그걸 패턴으로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유행도 했다고 하는 그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랑 탁 부딪혔는데, 이 청년이 그 여인을 딱 굉장히 반한 거죠. 근데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퍽 노즈라는. 그러니까 퍽 노즈라는 게 약간 들창코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흑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백인 청년이 흑인 처녀하고 부딪혔는데 딱 보고 첫눈에 반한. 그래서 그날 마침 달빛이 쐬고 있었고 춤을 청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사랑에 빠졌고, 이 가사 말미에 보면은 라일락 향기와 달빛이 가득한 그런 오두막에서 둘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거의 그 로맨틱함이 약간의 금단의 뭔가를 이렇게 넘는 듯한, 반대되지. 예. 그 당시 미국을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법으로도 존재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 백인 청년과 흑인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노래여서 사랑 노래로서는 완벽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보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설레임 가득한 그 청년과
이 노래를 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보컬을 생각해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중첩이 되면서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의 반주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해서 완벽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정말 좀 위대한 게 뭐냐면 흑인들의 전유물인 곡들을, 그러니까 이게 흑인 노래라고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안, 백인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 노래들을 불러서 이걸 갖다가 백인들한테 전파시킨 거지. 이 몫이, 그러니까 그 역할이 굉장히 아주 그렇죠. 위대한 작업이었다고 네. 생각해. 그 당시 크루너라고 하는 이 보컬, 어떤 보컬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굉장히 중저음으로 사랑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해내는 그런 보컬들을 크루너라고 하는데, 빈 크로스비가 1930년대에 시작한 그런 어떤 경향, 딘 마틴, 스웨이, 토니 베넷, 그리고 쭉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에는 마이클 부블레 같은 이렇게 해서 쭉, 이 크루너라고 하는 이 보컬 경향, 이 보컬들의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근데 백인이 아닌 네킹콜. 네킹콜로 27번째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죠. 네킹콜 27번째 꼬꼬무 곡으로 고른 곡은 네킹콜의 펜트하우스 세러네이드라는 앨범에서 Unforgettable을 골라봤습니다. 그 당시에 프랭크 시나트라를 위협하는, 게다가 흑인 보컬, 굉장히 부드럽고 격조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은 어떤 그레이드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생애에 걸쳐서 그런 부드러운 그런 보컬을 들려주신 분이죠. 네킹콜을 크루너로서 언급을 하면서 Unforgettable을 고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좀 게으른 선곡 아닌가. 아니, 너무 Unforgettable 아주 시의적절해. 네. 왜냐면 네. 얼마 전에 비틀즈 그 소리 가지고서 이제 앨범, 비틀즈 앨범을 냈잖아요. 이게 90년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또 뒤에 할 얘기죠. 네. 딸이랑 나트리 콜이랑 같이 해서, 아, 이거 정말 그때 전 세계를 갖다 들썩거리게 그렇죠. 만들었던 곡이에요, 이게 예. 사실은. 그 얘기부터 하면 이 Unforgettable의 잊을 수 없는 버전이 1991년도에 딸인 나탈리 콜이 40대가 돼서 아버지 목소리를 기술로, 현대 기술로 불러와서 둘이 듀엣. 버추얼 듀엣이라고 하죠. 가상의 듀엣을 만들어서 92년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듀엣 모니터 안에서 아빠가 노래하고 무대에 서서 딸이 노래하는 그런 명장면을. 제가 약간 게으른 선곡 아닌가 하는 해서 그 생각을 왜 했냐면 네킹콜 하면 Unforgettable은 뭐 당연하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킹콜이 Unforgettable을 처음 녹음한 거는 1951년도래요. 어빈 고든이라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작곡을 하자마자 네킹콜이 자기가 불렀는데 넬슨 리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서 51년도에 냈고 61년도, 그러니까 10년 후에 한번 다시 녹음을 하는데요. 더 네킹콜 스토리라는 앨범을 내면서 10년 만에 다시 한번 녹음을 하고 이것도 오케스트라 반주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때 함께한 오케스트라는 랠프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였는데, 그래서 51년도, 61년도 한번 이렇게 녹음을 했고 다 오케스트라 반주인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버전은 좀 신선한 버전이기 때문에 Unforgettable을, 특히 네킹콜의 Unforgettable을 이 51년도나 61년도 이 버전으로 수없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한번 다시 들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펜트하우스 세러네이드라고 1952년도에 네킹콜이 개인 앨범, 그 부제가 At the Piano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앨범이 98년도에 다시 CD로 나오게 되는데 CD로 내면서는 뒤에 발매되지 않았던 버전들을 보너스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주잖아요. 그 중에 Unforgettable이 맨 마지막 곡으로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에요. 본인이 치하는 피치는 피아노 반주에 기타리스트와 베이스만 들어와서 이렇게 3인조로 녹음을 하는 Unforgettable은 처음 들었고 굉장히 반주가 담백해서 그런지 보컬도 더 나긋나긋하게 들리고 훨씬 아주 담백한 네킹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Unforgettable이어서 이 버전의 Unforgettable을 한번 들고 나왔고요. 이 녹음은 52년도에 1월달에 뉴욕에서
MGM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편성으로 이 곡을 다시 녹음을 했는데 그게 98년도에야 CD에 담겨져서 나오게 된 연주다. 네킹콜이 오케스트라 반주, 그러니까 유행가로서 부른 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되게 소담하게 부른 버전이 있구나 하면은 좀 다른 의미로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 Unforgettable이 너무나 당연한 네킹콜의 그냥 유행가요였지 재즈도 아니고 그냥 팝이고 가요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요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숨은 버전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 뭐 비슷한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반주가 달라서 이 보컬도 달라진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